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십시오.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 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